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60살에 올해 61살입니다. 그러니까 59살에 법학대학교 들어가가지고 61살에 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받았는데 그 우리 한국 개신교의 교육법 체계에 관한 연구 이걸로 이제 논문을 썼고 이 논문을 쓰고 나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거 책으로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것을 이제 한 달 한 보름 정도 정리를 해서 작년 12월 달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강조하는 것은 먼저 어떤 강의를 듣기 전에 그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글을 썼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이제 프롤로그나 에필로그를 보는 게 아니라 본문만 보고 나가기 때문에 어렵다 또는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른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4년 전에 대학 입학 수능시험에서 어떤 시인의 시를 내고 지문을 내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저자들한테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더니 10문 중에서 두 문제 풀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이것이 답이라고 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것이 답이라고 우겨가지고 그 시인과 수필가가 화가 나가지고 앞으로 내 글은 지문에 실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어떤 책이든지 간에 그 책은 그 사람의 삶을 상당히 아주 액기스처럼 이렇게 정리해서 낸지 연습 삼아서 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자의 의도와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강의는 이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주어졌는데 제가 한 30분 내지 35분은 이 시대에 왜 교회법인가 하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그 공부할 때 들어가는 선행 지식이 있습니다. 패러다임, 그 다음에 프레임, 포커스, 그 다음에 관점, 그 다음에 통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예시를 들으면서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법하고 노예 규칙하고 지교의 정관 세 개의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어우러져 있으며 현재 우리 사법부가 교회를 어떻게 옥죽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를 예시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고 또 하나는 사랑의 교회 의인 목사 결의 부여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주 29일 날 이제 거기가 동설로회인데 동설로회 그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지정 토론자로 해서 교계 대표로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두 시간 동안 논의를 했고. 학계에서 대표자는 이제 서은재 교수라고 이제 중앙대학교 부총장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또 법조계에서는 이제 곽종원 그 의정부 지방법원 판사이면, 고등법원 판사이면서, 부장판사이면서 이제 법원장에 오셔서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상당히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대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풀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떤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면은 주제에 너무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을 이제 갖고 계시다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주제에 어긋나지 않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좋은 질문은 교육 내용 또는 강의 내용의 그 질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법의 역사는 그 1907년 동로회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결성이 되는데 1984년에 아펜젤라 목사하고 언더버트 목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이제 교회법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의 신앙적인 양심과 그다음에 신앙적인 소신 그리고 자기 노예가 속해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미국 남장로교회, 캐나다 북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가진 신학적인 신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법이 없습니다.
교회법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논법이라고 해가지고 보편적인 교회법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캐논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이제 지팡이 또는 기준, 척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그 바이블 또는 캐논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연결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준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법을 처음에 얘기할 때는 카톨릭에서부터 교회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13년 그 니케아 종교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고 325년 이제 그 밀라노 종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이제 로마의 어떤 그 정신적인 흐름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가 권력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종교 권력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같이 이제 상응했었습니다. 사실 권력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 뜻에 굴복시킨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우리 그 종교 또는 교회에다가 이제 권력을 붙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 워낙 종교의 어떤 그 힘이 세지니까 그렇게 붙여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종교 권력이란 단어나 교회 권력이란 단어는 합당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우리도 또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카톨릭에서 쭉 나가다가 1140년에 그루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그라치아노 법령집 2600개를 1400개로 이제 줄여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권력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황이 이제 일반 그 왕,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에서는 나라가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왕가가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크 총통, 그 다음에 뭐 저쪽 그 잉글랜드,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렇게 가지고 그 어떤 그 공작이나 남작의 이렇게 권력적인 세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결혼이라든지 이런 걸 인해 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네 세력을 키워갔죠. 그러다가 영국에서는 이제 그 헨리 8세가 우리나라도 알려졌습니다. 그 헨리 8세의 여인들 또는 천일의 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카톨릭에서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카톨릭과 절교를 하고 국교회를 다시 만듭니다. 그게 영국에서 이제 독립적인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1540년도 정도부터 이제 그 의그노라고 해가지고 그 의그노가 이제 신교의 어떤 개념에서 이제 그 카톨릭에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낭트 칙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종교의 그 어떤 자유 개인도 그 당시는 왕이 천주교를 믿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주교를 믿는 이렇게 이런 체제가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왕이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 개인의 어떤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이제 1500년대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1490년부터 1590년까지가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스페인하고 그다음에 그 포르투갈에서는 이제 마델란이나 콜럼버스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땅을 개척했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는 이제 그 당나라 시대 되는데, 그때 이제 정화가 대함대를 이끌고 저 아프리카 남단까지 항해하는, 그래서 그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17년도에 이제 역사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마틴 루터는 사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카톨릭에서 뭐 면죄부라는 것을 가지고서 하니까 너무나 이게 불합리해가지고, 카톨릭이 이게 잘못됐다. 그 교황한테 반박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쇄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 이제 저쪽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쪽으로 퍼지게 되면서 인간의 그 사고가 갑작스럽게 아 성경을 개인이 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전엔 성경은 일반 사람들은 못 읽고 사제들이 읽어주고 해석해주면은 그렇게 진리였습니다. 근데 그 사제들도 뭐 공부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봐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돈 많이 주면은 이제 사제 시키게 해서 그런 시대를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심각하게 비틀리고 왜곡되다 보니까 이제 마르틴 루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심지어는 그 무릎으로 기어가서 이제 200계단 올라가고 300계단 올라가면서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 마음속에 허전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로마서 1장 16절, 7절에 있는 대로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개념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루터가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이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하로, 은혜로.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가라티아, 솔라 스크립처 해가지고 있다고 이제 우리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도 서 있는 우리는 어떤 것인가 해서 미시오데이라는 얘기를 다시 첨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개인의 어떤 자각이 깨어지면서 유명한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이제 인간의 이성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종교가 어떤 그 영주라든지 성주의 신앙에 의해서 내가 귀속되는 게 아니라 나 개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그런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달되면서 이제 미국의 신대륙이 이래 개발되고 거기에 이제 영국의 그 국교, 그다음에 프랑스의 위그노,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그 당시 있던 것이 헤로노트 해가지고 이제 진젠도르프의 그 모라비안, 또 경건주의 학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넘어가서 신대륙이니까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대로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서 종교가 한 200년 동안 그 다져져 가는 가운데서 이제 1776년 버지니아 그 선언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이제 소유권이었어요. 생명권이 아니라 그 생명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이제 그 소유권으로 해 가지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기 낳고 빨래하고 하는 이런 흐들께서 사람으로 보자고 말하는 짐승으로 이렇게 했던 그 부분을 생명권으로 해서 똑같이 이제 동등하게 이제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이죠. 1776년에 그 일이 나고 1789년에 프랑스에서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대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런 얘기가 인민들 모든 사람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인 2.5%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게 돼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주와 농민 개인 간의 어떤 그 소작 관계, 계약 관계로 의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그 사회적인 흐름이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종교라는 부분, 또 신앙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사상의 자유가 이제 싹 트면서 이제 명문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845년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한 구체화된 어떤 의식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약화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 권력이라는 부분이 약화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은 자유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어떤 영주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그 집단 종교화 됐던 것이 개인의 자유로 이제 나타났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모든 것들은 이제 보장을 해주는 헌법이 이제 나오죠. 예를 들어서 미국 그 수정헌법 제1조는 이제 언론의 자유 이제 가로 열고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표현, 결사, 자유, 집회 이런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법 자체를 만들 수 없도록 명문화를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고 그런 흐름 속에서 있었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왔어요. 천주교는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제 1590년 임진왜란에 일본인을 따라서 일본 그 일본 군인들을 따라서 이제 서양 신부가 왔다는 기록은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온 것은 이제 1884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지금까지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127년, 130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1884년에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조선 대한 그 당시 이씨 조선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05년 너일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본이 완전히 한반도 지배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미국과 꼭 기무라 테스트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필리핀은 미국이 관리하고 한반도는 일본이 관리한다는 그런 그 밀약을 맞게 되면서 우리의 운명은 이제 일본으로 이제 넘어가고 1910년에 합방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907년에 한국의 그 동료회가 성립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고 심정적으로 대국이라고 여겼던 청나라가 일본한테 졌고 또 러시아도 일본한테 졌기 때문에 개인이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은 어디한테 공권력으로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조선 500년의 어떤 그런 그 폐습, 그러니까 남존여비사상이라든지 또 조선의 그 통치 이념이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그런 유교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쓰러졌고 다시 새로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성 해방 운동이 철저하게 일어나고 그때 전도하는 사람을 이제 기록해 보니까 전도 부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한 전국적으로 그때 한 18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이 돼 1919년까지.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퍼지는데 그 당시 왜 퍼졌냐면은 외국인 선교사는 일본인들이 함부로 대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어떤 그런 조약관계, 영국과의 조약관계, 특히 영국과 미국의 어떤 저기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어떤 그 정책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미국 선교사가 있는지 거기 가면은 그래도 먹을 것이 첫째 있었고 두 번째 신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자기 생활을 조금씩 할 수 있는 기틀이 됐기 때문에 그 교회터를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믿음이 성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법은 이제 1907년에 동료에서 교회법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법이 없으니까 과관련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교회법이 번역이 되는데 어떤 걸 하냐면 인도 국교회 신앙 고백서를 우리나라 걸로 그대로 채용을 합니다. 그 당시 영국은 인도를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를 지배하면서 아시아에 기독교를 퍼뜨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지금에 와서 이제 그 후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가 정치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제 탄압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또는 이쪽 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쪽은 이슬람이 대세를 이루게 됐습니다. 기독교가 원래 이렇게 약탈적이고 침략적인 것은 아닌데 그 당시 국가 정책이 성장하면서 기독교가 많이 이용을 당했죠. 그런데 이제 인도 국교회에서 이제 그 신앙 고백서를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거의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거의 이렇게 차용을 하고 오다가 1922년에 이제 비로소 이제 구체적인 헌법의 틀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1922년에 이제 그 틀을 가지면서 이제 헌법의 어떤 그 정치 조례나 권징 조례 이렇게 간단한 거 지금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한 20개 조항을 간단하게 해서 이제 이런 정도만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22년 고 지나고 이제 1934년에 다시 한번 이제 헌법을 재명문화됩니다. 그 헌법이 거의 그대로 34년에 다시 한번 여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이제 대도가 공영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만주사변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는 15년 전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31년부터 45년 일본 망할 때까지 그때 우리는 이제 피폐했죠. 우리는 엄청 피폐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제 안수를 받고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 당시엔 장로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된다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교회 조직이 나갔어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건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나라가 망하고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전국적으로 이제 뿌려놨다. 그 씨앗을 뿌려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38년에 이제 그 신사 참배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45년부터 48년까지 이제 그 미국 군정 시대에 이제 한국 기독교가 새롭게 뿌리를 내린 계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 군정에 의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한반도를 통치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했는데 비교적 교회를 나간 사람은 영어를 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또 반공의식이 좀 강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신지식인으로서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많이 하고, 또 일본의 그 적산가옥, 적산가옥이라는 것은 일본인들의 좋은 자리에서 땅을 차지해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적산가옥을 불화질 때 가능하면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많이 불화를 해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락교회도 그렇고, 경동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저 지방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군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정책적인 것은 그 당시는 안 나왔지만 이제 30년 지난 다음에 미국 기밀 해제된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필리핀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관점으로 이제 기독교 장로 이승만 박사를 이제 그 초대 국가 수반으로 출범시키게 됩니다. 1948년에 이제 우리 5월 10일 재헌국기인데 원래 5월 9일이었는데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5월 10일 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를 많이 이제 부흥시키는 기본적인 틀을 갖춥니다. 1954년에 이제 CBS 방송국이 개설이 되고 이제 군대 군종제도,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형목제도, 경목제도를 다 만들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제 감정적인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 또 여기 또 좌파나 이런 분들이 드시면 또 이렇게 댓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 역사적인 사실과 팩트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기 나서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발전하는데 1950년에 이제 한국 동란이라고 표현하죠. 한국 동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한번 이제 북한과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반도 단일민족이라는 어떤 체제를 확고하게 갖추면서 이제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국가가 성장한다 하는 이론을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서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봤을 것은 이제 뭐냐면 어떤 그 관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따 그 관점 프레임 뭐 이렇게 패러다임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예수를 믿는 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이제 그 왜 봐야지 되냐면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미래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역사를 모르면은 그대로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대책이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제 현재 우리 그 대학교나 대학원 교육은 뭐 역사 과목, 문학 과목, 철학 과목을 줄이고 대신 이공계를 넣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대신 이제 또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런 해서는 인문학 강좌가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의 그 근본 가치가 중요한 것인데 그 가치에 따라서 사람 몸이 따라가는 건데 몸이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생각하면서 살면은 주체가 내가 돼가지고 어떤 환경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지만 사는 대로 생각하면 그 환경에 맞춰서 적당하게 미봉책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했고 케이크워크에 대해서는 함석권 선생님도 뭐라고 했냐면은 생각하는 백성이 돼야 산다 그런 표현도 했고 그다음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너네들이 그 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르는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서 너네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근이란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1960년대는 이제 제2차 경제개발, 1962년부터 이제 1차 경제개발 일어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인권과 환경 이런 부분을 조금 무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그 얘기에 또 비판도 있지만 실제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지만 가난한 집은 아침을 좀 늦게 먹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그 사이에 고구마나 또는 뭐 옥수수 한 두 개 먹고 이렇게 지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게 살았어요. 제재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대부분 그 이렇게 우리 제재수 하게 되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술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6.25 전쟁으로 남자들이 거의 많이 죽으니까 뭐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 나오죠. 뭐 청주댁, 뭐 공주댁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부잣집에 그 사랑채에서 살면서 그 밥만 해주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만 있다가 적당한 기회가 되면 이제 결혼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것이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우리의 그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9년에 삼선개헌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신 헌법이 이제 하면서 이제 종교가 이제 탄압은 당하지 않았지만 종교가 정치에 무관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가 커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1974년에 엑스플로 74를 비롯해가지고 1977년 그 여의도 대성회가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큰 집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초까지 이제 그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양적으로 엄청 발전을 했는데 이제 그 안에 채워야 되는 그 소위 그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생각에는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구약적인 사고 그것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룹을 할 때 땅을 이렇게 넓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넓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는 걸로 오해를 하게 됐죠. 하나님의 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를 크게 만들고 사람 수가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걸로 이제 막 이제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아 멋있습니다. 이런 얘기 듣죠. 지금도 그러다 멍드는 교회가 많죠. 교회를 짓다가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응? 은행에 월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는데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자기는 매달 돈 내야 될 것 때문에 오늘 어떤 집사가 헌금 많이 내나 그런 거나 연구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정확하게 1981년도 12월달부터 우리나라가 칼라 TV가 방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82년도에 이제 음마아파트 거기 재개발되고 할 때는 그 사거리에 그 상가 하나에 교회가 뭐 15개, 16개 간판이 주르륵 붙어가지고 교회 매매, 성도수 얼마, 헌금 얼마, 프리미엄 얼마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게 뭐 우리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나 그러지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 뭐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고 팝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법을 공부하면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뒤에서 규율하는 거지 선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그 시대 사람들이 꾸준하게 있던 어떤 그 규율들이 뭉쳐가지고 있을 때 아 이건 잘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권하고 잘못했구나 하면은 뺍니다. 그걸 우리 전통 양수기로 보면 권선징악입니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부분은 권선징악을 약자게 되는 거예요. 이번 그 저기 그 어디야 통합 측에 합동에서 이제 통합에서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그 헌법체불 개정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 권선징악 그 부분이 한 470개 정도를 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 500페이지라면은 한 20페이지는 원리하고 그런 것만 있는데 권선징악이 한 370페이지 이상 나왔어요. 왜?
사람들이 그만큼 살아가면서 송사가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법을 공부하고,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사 다닌 적은 없어요. 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에서 이제 100m 안에 있는 교회를 갔기 때문에 늘 교회가 이제 놀이터가 됐었죠. 근데 이렇게 교회 문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논문을 저한테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저 말고 이제 건국대학교 이제 법학대 법학과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죠. 오셨는데 이제 논문을 좀 이런 부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권했더니 2학기 때까지는 예스를 하고 3학기 때 4학기 때는 수료만 하고 아니면 수료도 안 하고 그냥 자퇴를 하더라. 10년 동안 그랬답니다. 11년, 그러니까 12년째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주님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주님의 교회는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처음에 했고, 그 사모, 정혜주 사모는 이제 저랑 이제 또 잘 아는 관계가 됐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원래 37살에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교회법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그럼 이 교회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2017년도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독일, 네덜란드 이쪽 미국까지 이쪽에서는 종교개혁 1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해가지고 그 10년 전부터 주제를 놓고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은 2016년, 17년, 18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 뭐가 있었어요? 명성교회 세수 문제로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됐다는 등 이건 이제 순전히 좌파적인 사고죠.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 그 담임 목사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대형 교회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논문을 준비하면서 교회법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쓰다 보니까 아 우리가 역사를 너무 모르는구나. 저도 이제 그 교회법 역사를 이렇게 쭉 보고 하다못해 이제 희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도 공부를 하면서 이게 너무 이게 우리가 어긋나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신대하고 장신대 다니는 내 친구 교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아 이런 애들이 그런 걸 관심이 없어한다. 그런 어떤 역사 같은 걸 얘기해주면은 그거 뭐 꼰대들이나 하는 거지 하고서 이제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안 배우느냐 했더니 그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목사고시 볼 때 이제 교회 정치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책을 보니까 제 책에 2장에 그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신대 그 교수 만나가지고 이 책을 하나 해주고 실천신학대학원 가서 이제 이 책을 한 권 주면서 앞으로 교회에 세속적인 도전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신학교에서 안 배우면 언제 배우겠느냐. 아,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참고는 해보겠다 하면서 좀 시큰둥하긴 했죠. 왜? 자기들이 그걸 배워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고, 이 책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면서 사회의 어떤 흐름에 물들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그, 유명한 우리 성경구절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경건은 무엇이냐면 세속에 자기를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법이 되면은 교회를 우리를 갖다 옥지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적인 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물수변에다가 제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처럼 흐르다가 앞에 잘못 띄고 그 불순물은 이제 다 제거하고 갑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화재는 흔적이 남아도 수해는 흔적도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그 법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이제 뭐냐면 법의 그 근본 정신은 물처럼 앞다투지 않고 흐름이 원만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가려고 하지 않고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그 채우고 가지 웅덩이를 이렇게 피해서 가지 않거든요. 앞에 또 돌뿌리가 있으면 그 돌뿌리 넘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옆에 이렇게 돌아서 가고.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마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법인데, 우리는 이제 법을 얘기하면 이제 첫째 어렵다, 두 번째 좀 그거는 잘못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다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구속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면은 그냥 갑니까? 다 CCTV로 다 우리가 찍혀 있어요. 어딘지 모르게. 우리 지하철 하나 타보십시오. 그럼 뭐 앞뒤에 이렇게 CCTV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시하는 어떤 뭐가 있다는 것이죠. 법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걸 왜 감시하겠습니까? 잘못한 사람, 뭐 어떤 사건 나면 그 시점에서 그걸 다 돌려보고서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먼저 갖는다면은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관계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회법이 이제 왜 필요한가 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대충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다섯 개가 나왔는데 1993년에 이제 부산 영락교회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신서교회 사건이 있고 2010년도에 광성교회 사건 그다음에 2014년도에 강북교회 사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 사랑의 교회 사건 이 대법원 판결 다섯 개가 정말 중요하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회법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1993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1948년부터 93년까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교회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은 가능하면은 건들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통일교가 종교라고 하는데 통일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통일교는 이제 신령업회로 가입이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종교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이제 법에서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 올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93년도에 그 영락교회에서 이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개념, 그다음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교회 재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딱 내려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 대법원 판결을 내리고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는 그 하급심들은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는 판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93년도 이전에는 대법원에서 이런 그 교회 부분을 이렇쿵저렇 얘기한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 93년도에 이제 소유권하고 건물 영도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총유라는 개념으로 이제 교회 재산을 정의해 줍니다. 교회는 이제 근본적으로 비법인 사단입니다. 법인격 있는 사단은 이제 주식회사처럼 그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되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 등기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필요하면 이제 그 사단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회를 설립할 때 세무서에 신고하고 설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성이라고 해서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은 이제 그 우리 구성원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는데 93년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약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다수결로. 이쪽 3분의 1이 교회의 정성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교회의 신주를 지키고 나가는 아주 신실하신 분들인데 이쪽 3분의 2가 와가지고 교회 자산을 나눌 때는 93년도 이전에는 이쪽 편을 들어줬어요. 소수라도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고 교단을 탈퇴하지 않은 사람들 편을 들어줬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3분의 2 다수가 교회 자산을 하게 되고 소수는 이 다수에 붙든가 다른 교회로 가든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 판결을 내린 원인이 1998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1997년 12월 달에 IMF가 터지면서 한국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다시 재편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전제 하에 교회를 건축하다 했는데, 그리고 많은 돈을 금융권에서 빌려서 했는데, 성도들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헌금이 줄고하다 보니까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매에 들어가게 되고 또 부도 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한두 건 있으면 되는 건 괜찮은데 전국적으로 400건, 500건씩 계속 나오니까 이 법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이거 양심 있게 예를 들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면 교회에 조금 유리한 판결을 내주고, 내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 아니면 법적으로 딱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양형 기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2006년도에 이 사건을 종결을 지어줍니다. 교회 재산은 목사가 대표자라 있다 할지라도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인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총유라고 씁니다. 조합은 그렇지 않죠. 조합은 이제 조합원들이 n분의 1로 투자만큼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재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심어주면서 다수결도 심어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 분란이라는 그 부분은 이제 요걸로 나갔는데, 이제 요것이 나가다가 2010년도에 이제 광성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A 목사가 이제 원로 목사로서 나가면서 B 목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 목사가 자기의 세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 원로 목사를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하고 이제 어떤 약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 얼마씩 뭐 해준다, 교회 사용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맞아가지고 이제 소송이 걸렸는데, 그 소송이 이제 원로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또 새로운 목사님을 지지하는 측이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판결을 내려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법원에서는 그때까지 좀 애들둬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원로 목사 측도 한 반쯤 들어주고 신임 목사 측도 반쯤 들어줘가지고 같이 이제 미봉책을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원로 목사는 좀 찜찜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신임 목사도 받아들이고 해서 그렇게 절충을 했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원로 목사 측에서 같은 교단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탈퇴를 하고서 가입을 다른 쪽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단 탈퇴하고 교회 탈퇴가 같은 개념인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교회나 교단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재산권하고 다툼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법에는 재산권 다툼이 없기 때문에 민법을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그 재산권으로 이제 정리된 사항인데, 2014년도에는 이제 목사의 자격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제 그 미국에서 초빙받은 목사님이 2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 진짜냐 가짜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목사님도 9년 중에서 7년을 했기 때문에 2년 결격 사유에서도 담임 목사가 아니다 해서 총회 재판국에서 목사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목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그다음에 신뢰 보호의 원칙을 들이밀어 가지고 교단 총회에서 했던 재판국을 무력화시켰어요. 이게 교육법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정관이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다시 정관을 이제 정리를 했죠. 정관을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이제 왔던 것이 사랑의 교회 우관호 목사님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또 대법원에서 그래 그러면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그러면 이제 정관은 잘했으니까 교육법 가지고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육법 건드리니까 정관이 또 무력화됐죠. 예, 그래서 이런 사건입니다. 제가 왜 요거 대법원 사건을 일일 말씀드리냐면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법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제 사실 잘 몰라요. 전문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 이제 내가 교세가 약하니까 이제 이 책에도 이제 그걸 썼습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하고 자립교회 정의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얘기를 많이 원용할 겁니다. 그래서 논문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최초였기 때문에 그거 하나 좋은 건 있더라고요. 박사가 되고 나니까 내가 주장하게 되면 그 주장한 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했던 것을 상당히 비중 있게 바라보는 그 전문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각주가 논문에는 499개에서 140개를 제가 오리지널로 만들었고 책에는 670개에서 220개 정도 제가 각주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주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논문이나 책을 쓸 때는 이게 당신의 지식이냐 어디서 빌려온 지식이냐 또는 인터넷에서 갖고 온 지식이냐 근거를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돼가지고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만 보고서 제가 스스로 이제 신앙 양심에서 만들었던 그런 부분을 박사 논문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교회법이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흘러왔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목사님들이 교회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엄청난 수임료를 주고서 패소를 하고 그러면 민사법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A하고 B하고 싸우면은 처음에 A 한번 이겨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B 한번 이기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둘이서 합의해라서 조정 끝내고. 그럼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많은 성도들이 받는 어떤 심적인 부담과 상처, 교회 재산, 이런 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나가야지 되고 알고서 못하는 거하고 모르고 못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건 내가 지금 당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당장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아, 신 목사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둘이서 쌍방 폭행인데 50만원 낼까요? 100만원 낼까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은 그거 해줍니까? 여러분들 변호사 사무실 가면 앞에 있죠. 1시간 상담 5만원 하고 30분 지날 때마다 만원씩 한다고 아마 곧 써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상담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가서는 패소하거든요. 변호사가 소위 짱구가 아닌 이상 핵심을 안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핵심은 모르고 가서 겉다리만 가서 막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낭패를 당하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한번 모르니까 이번에 이기게 해주면 1000만 원 줄게. 보통 민사법 같은 건 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뭐 성공 보수수당이니 뭐냐면 기본이 300에서 플러스 알파거든요. 형사법은 뭐 300, 500 뭐 형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왜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거룩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고 그 뭔가 좀 의미가 있는 사람이 다니는데 그렇게 우리보다 더 못하네? 뭐 이렇게 해서 비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받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치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늘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무심코 지나가다가 결국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 그때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게 된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독일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니밀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히틀러가 처음에는 유대인을 탄압할 때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개신교인이니까.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탄압했어요. 그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나는 개신교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를 탄압했어요. 그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개신교인이니까. 나중에 나를 탄압하는데 소리 질렀더니 아무도 없더라. 이러한 고백 속에 일어났던 신학이 상황 윤리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무조건 사죄부터 하고 봅니다. 일본과의 큰 차이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헌법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기본권과 통치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본권은 건들지 못해요. 사상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할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은 법을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치권은 고치기가 조금 용이합니다. 이것보다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기타 경제 부수 조항들.
그 130조하고 부칙이 6조로 이렇게 구성돼서 그 부분 나눠집니다. 교회헌법도 그렇습니다. 교회헌법도 정관으로 보면은 공동의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노회가 2개 이상 모이면 총회가 되거든요. 총회가 되면은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각 교회가 있어요. 이 삼각관계, 헌법의 관계와 이 관계가 수평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각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독립성과 민주성과 경영의 자유를 위해서 재직회는 행정부에 속합니다. 따지면은. 그다음에 사법부는 당회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이제 행정실의권이 있고 사법실의권이 있는데 행정실의권은 이제 A 집사가 좀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한 3개월 동안 집사직을 이제 정직하고 해주는 거고 이제 사법권은 사법적인 이제 그 재정적인 비리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 법원에 제소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공동의회는 이제 그 입법부가 돼가지고 모든 것은 이제 연말에 공동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재직해서 썼던 모든 예산과 행동이 공동의회에서 추인을 받아서 정리가 돼야지 그의 교회 모든 활동은 마감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동의회도 없었고 재직회도 뭐 몇 명 안 되고 또 당회는 더더욱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무슨 얘기 하게 되면은 좀 생뚱맞은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잘 모르죠. 그러나 이론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립교회하고 미자립교회도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정치 2장에 보면은 교회가 나와요. 교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교회라는 항목에서 보면은 이제 그 자립교회는 당회가 성립된 교회를 하는데 당회는 장로님 두 분과 목회자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통합과 합동은 그 부분을 이제 그 같은 헌법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30명으로 정해졌었어요. 세례교회는 30명 한 명당 장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통합에서는 처음 개척교회 할 때 세례교회는 30명이면 장로 두 사람을 세울 수 있다 해서 헌법 조문을 놔두고 뒤에 헌법 세칙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 장로하고 B 장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정통성 있는 장로냐고 법원에다 딱 하게 되면은 이 둘 다 자격 없다고 하죠. 왜? 반반씩 하더라도 15명이고 두 사람이면 29명 대 1명이니까 30명이 안 되니까 교회 헌법이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별거 아니니까 너와 내가 합의 보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평소 때는 괜찮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들이대는 조항이 교회 헌법 조항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당당하게 그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재직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에 따져 목사님이 한 일인데 덕스럽게 넘어가면 되지. 좋은 게 좋게 넘어가야지.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동티나면 바로 그때 정확하게 정리 안 하고 나갔던 것이 교회 분열과 결국은 소송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한 100건 정도 이렇게 교회 문건, 소송 문건을 쭉 읽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70%가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주 사소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게 큰 소위 동티가 나가지고 교회를 엄청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책에도 그랬고 또 LGS TV에서도 내가 강의를 했을 때 그때 그 프레임과 또 패러다임 얘기할 때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게 좋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책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재직회 할 때 적당히 넘어갑시다 하는 그 사람 있으면 정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의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이가 좋을 때는 다 그렇게 넘어가요.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자 살자로 되들죠. 그래서 제가 법을 처음 배울 때 법대로 하자는 사람을 제일 경계하라고 하더라고요.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법이라는 걸 그것을 들이대면서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것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법은 사실 그렇습니다.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왜? 그건 분명하거든요. 아, 진 사람이 소송비용 다 낸다. 그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인간관계도 다 파괴되고 그래서 법대로 하자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팽배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있어요. 세상 송사를 우리 법에 이렇게 갖다 대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엄청 강조를 해요. 교회에서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풀어라. 세상 법적으로 가지 말아라. 근데 근거기도 우리 한국 국민들은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거기보다 법정으로 가는 그 비율이 18배가 높아요. 만만하면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법을 심판을 받아봐도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교회 내에서 해결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그게 어떤 거냐면 2018년도 사랑의 교회 목사 사건은 이 노예를 거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잣대를 들이댄 대표적인 케이스고 또 한 가지 2014년도에 강북교회 사건은 교회 내에서 그걸 정착적으로 올라갔는데 재판국에서 잘못 판결을 내려가지고 또 철퇴를 맞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법원 그 교회 재판국에 있는 7명 또는 15명의 그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소위 그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변호사 두세 사람, 법학 교수 이런 분들 다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다고요.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고검장만 7명이나 이렇게 포진한 사람들이 그 밑에 써도 된다고 해가지고 써가지고 지금은 다 불법으로 해가지고 벌금 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해결되고 그리고 좀 희생을 감수해야 될 부분을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그냥 덕스럽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 당시엔 덕스러웠죠. 그리고 사랑의 교회 그 지을 때 많은 주변 교회에서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200억 정도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다 짓고 나서 우리도 3000억 정도 대출받았으니까 여력이 없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욕먹는 케이스가 되죠. 이게 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서 평가라는 걸 보고 이제 법원에서는 평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평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결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판결을 해석을 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만들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또 우리 책임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교회 법학회에서 이제 그 정관이 또 왜 중요하냐면은 2018년도에 이제 종교인 과세가 됐지 않습니까? 종교인 과세가 되면서 6개월 유예를 줬어요. 어떤 유예를 줬냐면 2019년 5월 달에 부가가치세를 낼 때까지 이제 정관에 이제 기록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목회 활동비는 분명히 면세입니다. 근데 목회 활동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신방비가 들어가고 차량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뭐 품위 유지비가 들어가고 도서비가 들어갔다. 근데 이게 정관 밑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시행 세칙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작은 교회 이제 부칙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이 만약에 명시가 안 되면은 나는 교회 선교 활동을 위해서 돈을 썼다. 그런데 정관에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이거는 당신 개인 쓴 거다. 세금을 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많은 교회, 우리나라 한 80%죠. 80% 되는 한 300명 이하 되는 그
교단,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어요. 내가 쓰는 게 내가 왕인데. 그런 개념이에요. 이번에 교회 재산 등록할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관에 기록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5억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1월 1일 날 5억을 가지고 교회를 딱 세웠는데 1월 둘째 주에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럼 5억 10만 원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재산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2억 5천 5만 원은 내 거고 막 반은 목사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5억을 내가지고 이거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이거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전세돈 빼고 생활비 다 넣어가지고 올인해가지고 했는데 별로 신통치 못했어요. 한 5억을 넣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3억밖에 안 남았어요. 교인들도 보니까 한 10명밖에 안 돼. 그 꿀꺽 혼자 가지려고? 안 됩니다. 10명이면 N분의 1 10명이면 3천만 원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과거에 내 재산 다 투입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가면 100% 집니다. 근데 이긴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해요. 그 지고 나면은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안 되었나 보다. 다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아, 10번 가도 10번 다 집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잘 되면 자기 탓이에요. 대전에 저스티스라고 해서 법무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아유, 그 목사님들이 왜 정관을 안 보나 봐요? 왜요? 아, 교회 그 쫓겨날 때쯤 되니까 아, 이거 좀 막아 달라고 왔어요. 근데 정관을 보니까 정관이 엉터리예요. 그러면 꼼짝 못 해요. 지금 정관을 만들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교회의 그 자율적인 운영, 민주적인 운영, 투명성 이걸 때문에 정관을 만들어서 목사를 자기네들이 선정을 해갖고는 그런 정관도 있어요. 우리 취향에 맞는 목사를 데리고 오겠다. 근데 목사는 소속이 어디냐면요 노예거든요. 아주 나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아주 약이 좀 오르죠. 우리는 그런 그 생각을 내가 아직 안 당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이제 통합 쪽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6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참 부흥이 잘 됐어요. 그런데 연임 청원을 안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설립 목사님이 쫓겨나는 케이스가 3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지나간 버스 손들면 쓰겠느냐. 끝났다. 뭐 소송을 준비한다고 해서 소송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그 소속은 노예에서 파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또 우리 목사님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좀 컸다고 하면은 거기 장로님이 8분 정도 되고 목사에서 9명이 됐어요. 그 당회장의 어떤 입장, 당회장이란 것은 당회를 열 때 의장이 되는 것이 당회장인데 명함에다도 막 당회장 뭐 하고 담임 목사하고 뭐 이렇게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아 정말 정말 무식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때 그제 9대 9명이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8대 8명의 그 장로님 중에서 이제 6대 2로 이게 어떤 사안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 하고 싶은 것이 이기였어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나 못하겠다 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다수결로 됐으니까 그렇게 따라가야죠.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목사는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라 가부 결정권이 있는 거다. 저쪽 당회원이 10명이다 하더라도 10명 전부가 한 표, 목사 한 표 이렇게 되는 거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노예 규칙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예 규칙을 아주 우습게 알고 교회 정관이 아주 귀하고 헌법만 따지고 그러니까 가운데 끼어있는 노예 규칙. 그 노예 규칙도 액트라는 법을 쓰는 게 아니라 룰이라는 규칙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예 규칙도 이제는 법적인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교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법, 그 다음에 노예법도 있는 노예 규칙. 규칙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임의사항으로 많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활동할 때는 총회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노예에서 활동하는 게 더 많습니다. 노예가 상당히 중요해요. 노예가 처음 어디서 생겼냐면은 존 낙스의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원형에서 1658년도에 그 처음에 이제 치리서라는 부분에서 노예라는 단어가 나와요. 노예가 이제 뭐 여러분 구글에서 이렇게 쳐보면 올드 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스비터리 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원래. 노예라는 것은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노예가 아니라 노예가 그렇게 돼요. 영어로 표현하면 올드 룰이 나오니까. 노예라는 것은 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방향성을 정하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 노예인데, 그걸 무슨 친목단체로. 지금 교단 이렇게 노예 보면은, 아, 뭐, 예를 들어서 김 목사 뭐 이번에 그, 땅 사는데 좀 내가 대출을 좀 저기 뭐 1% 할 거 0.8% 해줄까? 뭐 이런 어떤 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예를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노예를 통해서 야 이번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세곡동이다. 이번 이 지역에 여긴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지금 새로운 그 입주자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더라. 그럼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선교 전략을 짤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부분에서. 여기 옛날에 뭐 저기 그 뭐 수급자들 많이 와가지고 쫓겨났던 사람들 뭐 별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 초대받아서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바로 노예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정부 그 시찰에 거기에 내가 2년 동안 이제 제가 이제 제 책을 이제 2권부터 계속 강의를 해주고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매주 토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해주는데 거기 이제 우리 선배가 이제 노예장이 돼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근데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게 하고 그거를 조별로 짜줘가지고 토론시키고서 노예에 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되게 생산적이어서 수준이 높더라고요. 이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맨 먹고 이렇게 잘 지냈니? 잘 지냈다? 안녕? 뭐 이런 어떤 저기는 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처럼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아마 들으신 분도 있어요. 기독교 미래연구소라고 거기 이제 1년에 1,000만 원씩 내고 설교 공부하거든요. 저를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등록금을 데려가지고 제가 2년을 거기서 공부했어요. 전국적으로 한 220명이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치열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보고 길거리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했어요. 길거리 신학. 그 내가 엄청 무한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책도 2012년에 한 건 내고 2014년도 내고 2016년도에 냈으니까 내가 2016년도에서 이제 그 책을 두 권 낸 거 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오히려 그분들도 다 더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나은 것은 이제 1년에 제가 이제 목사안수 2000년도에 받았는데 그때부터 내가 1년에 거의 한 200권에서 220권 정도 책을 꾸준히 읽었어요. 여기 이신일 집사님 오시면 저 알 거예요. 제가 그때 소나타, EF 소나타 끌고 다니는 거 팔고 차액 600만 원 남은 걸로 그분한테 책을 400만 원씩 샀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들하고 이제 치열하게 토론했더니 그분들은 바빙크 교회학, 고맙습니다.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뭐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95개조 비텐베르크 그 조항 같은 거 다 이렇게 외우듯이 다 공부했더라고요. 우리 공부하신 분은 얼마나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잠을 3시간씩밖에 안 잤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재작년 8월 달에는 논문 쓰다가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8월달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상포진 걸려도 병원 안 갔습니다. 오기가 나가지고. 저 제가 생각보다 독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 쓰고 8월달에 책을 집필해가지고 3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하고 이제 했더니 나만 예외. 다 똑같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으면. 이 책 47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시대를 안고 하는 담지라는 용어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담지하다 하는 것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단 종교들이 많이 써요. 이단 종교 순회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담지자라는 용어를 그들이 쓰고 있어요. 우리 제가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담지라는 뜻은 내가 어떤 시대의 아픔을 안고 담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도구다 이런 모습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반론을 하면서 이사에서 6장 8절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에도 그걸 썼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고 그의 나라가 오기까지 전심전력해야 되는 담자로서 우리가 남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담지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잘 안 쓰는 용어지만 그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어떤 그 표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책에도 그걸 이제 썼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을 배운다고 해서 법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법을 많이 어겨요. 나도 모르게. 근데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한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각가지 법이 나옵니다. 뭐 화목제, 속건제, 응? 이런 법들이 성문화가 돼가지고 나타났던 것이 이제 모세의 십계명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만 가르친 게 아니라 구전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별로 안 해요. 그럼 어떤 중근동, 거기는 이제 그 바벨로니아 서사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이제 그런 어떤 문학적인 장르를 해가지고 짜짓기 됐다고 표현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그들의 얘기고 우리는 이 성경을 그런 학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속작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심을 봐야지 되는 이 성경을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세상적인 어떤 규준을 가지고서 재단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성경 말씀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캐내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힘들으니까 맨 주석이나 보고 그냥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유대교적인 성경 해석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맥락적 이해. 둘째, 역사적 배경. 세 번째, 문자적 이해.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한 예를 든다면은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이 왔을 때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걸 바라보면서 나가는 믿음, 그걸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고통을 빨리 없애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월세가 밀렸으면 그 월세 좀 어떻게 좀 헌금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습. 갑작스럽게 새벽 기도할 때 봉투가 두꺼운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신고 목사가 저 금정에다가 나중 울타리 교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60만원씩이었답니다. 근데 오늘 새벽 기도 때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봉투가 두꺼웠어요. 아, 그럼 분명히 저 사람이 냈구나. 그래서 이제 며칠 보다가 이제 사모한테 아, 오늘은 저 사람하고 면담해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면담 못하고 이제 그런 하면서 자기가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 그렇게 하겠죠.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볼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사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이런 경향이 있어요. 목사가 돼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채우는 목사가 있고,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그걸 마음껏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목사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될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건물을, 뭐,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 목사님, 건물이 전도합니다, 건물이. 그러니까 건물 크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나한테 해서, 그래, 건물 크게 가지고 전도하면 그렇게 살으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머릿속에 굳어진 모습. 자,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이란 것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습속들이 연결돼가지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가치관이에요. 패러다임이 처음 나온 것은 1962년도에 그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해요. 근데 그게 언급하는 것이 그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7년도에 러시아가 우주선을 발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푸트니크가 발사하면서 미국의 그 교육계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니, 미개하고 우리보다 한참 밑에라고 생각했던 소련이 아 우주를 먼저 개발을 하니까 미국의 자존심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련의 과학자들에게 연구 과제를 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기존의 어떤 질서적인 어떤 생각을 좀 타파하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용어를 이제 그때부터 많이 썼죠. 근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은 1931년대에 그 시카고 대학교 허친스 총장이라는 사람이 인문학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졸업생들한테 졸업하게 되면 책을 무조건 100권을 읽고서 토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젊은 교수가 말이야, 그 세상 물정 모르고, 왜?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뉴딜 정책에 의해가지고 그 TVA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하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보면 케인즈의 그 신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국가가 대규모 사업을 일으켜서 그 빈민을 구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르고 나서 15년 후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노벨 과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이런 분들이 약 40명이 배출이 돼요. 그 전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씨앗이 그 후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케네디가 이어가지고 아폴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969년 아마 7월 21일 날 달에 아폴로 11호를 착륙시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패러다임이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회적인 패러다임이 있어요. 우리 노회에서 얘기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거나 하면은 좀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교회 역사가 부흥할 때 국가도 부흥했으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교회를 그래도 버리지 않고 계속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어떤 붐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이 되고 새롭게 변하게 되면은 그 조직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야, 그 낡은 패러다임 버리고 새로운 걸로 좀 해봐. 그 새로운 걸 해보라 하는 그 사람은 어떤 대책을 얘기하는지 구체성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말로 얘기한다면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 먹을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죽으면 평생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약속을 잡을 때는 아우 정말 너랑 만난 게 5년 만이구나. 시간이 있으면 만나자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아니면 지금 차 한잔 마시고 가라. 이런 게 더 실속이 있지. 맨 SNS에 생일 되면 30개, 40개씩 댓글 달려도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심리학적으로 이걸 갖다가 관계 피로증이라고 얘기해요. 관계 피로증. 스트레스는 양의 스트레스 있고 음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줘요. 세로토닌이라는 그걸 많이 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이제 그 다섯 가지 그 생각의 도구가 있어요. 패러다임 지금 말씀드렸죠.